엄청 들이대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원쌤은 약간 비겁하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스리생 마지막 화입니다. 아, 대망의 마지막 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시즌2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리뷰를 끝내려고 네. 네, 오늘 준비했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왜 내려가? 대부분 이제 센터,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본업들보다는 네. 지방에 있는 로컬들이 아무래도 로딩이 좀 적죠. 훨씬 적어요. 솔직히 근데 참이 아니라. 근데 장단이 있어요. 이게 센터는 너무 또 고도화된 병원 네. 같으면 특히 서전들은 수술할 때 좀 펠로급 이상들이 보통 할 수 있고 전문의들한테 거의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로컬에 내려가면 대신에 그런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3, 4년 차 가서 조금 더 좀 본인 수술을 뭐 집도하거나 뭐 일반외과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뭐 맹장 수술이라도 조금 더 한다거나 할 수 있고 원래 좀 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케이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사실 분원 가는 걸 좋아하는 게 돈도 더 많이 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파견비 지방 출장 파견비가 있어서 돈을 좀 더 많이 주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이유로 가는 거긴 그렇죠. 한데 그리고 애초에 이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갈 수가 없어요. 아니고 원래 매년 선표 같은 게 다 짜져서 나오기 때문에 전공의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기 들어보면 TO도 네. 없다고 TO도 하잖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전공의 TO가 없는 병원에 전공의가 갈 수도 없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치프짜리를 버리고 간다는 거에 대한 명예랑 이런 걸 포기하고 네. 내려간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 사실 이것도 지금 전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우리 다 치프를 한 번씩 해봤잖아요. 한번 해봤죠. 네. 보통 의국장이라고 하는데 한 연차가 한 4명씩 있다 그러면 그중에 제일 부려먹기 쉬울 것 같다. 제일 똘똘하게 일 잘할 것 같고 사고를 안 칠 것 같다 이런 애를 하나 딱 뽑았고 응탕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맞아요. 약간 얘네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국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진짜 너무 힘드니까 다 하기 싫어하지. 또 잡일 같은 거 많이 하고 네. 하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 치프 네. 말이 좋아서 무슨 뭐 반장같이 무슨 명예직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요즘 뭐 시다발이 아 우리 부부인데 왜 안 돼요, 선생님?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코노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나야 부부간의 생체 간이식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무분별한 장기 매매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약간 장기 센터에서 일정한 규칙을 딱 정해서 좀 해놓은 것 같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혼인 신고 후 1년 후에부터 이제 생체 간이식이 네. 가능하다는 거는 몰랐네요. 일단 이 남자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아마도 B형 간염에 의한 네. 아마도 태어났을 때 네. 주산기 감염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거 후에 이제 한 뭐 2, 30년에 걸쳐서 계속 그 만성 간염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간 경변증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네. 좀 네. 안타까운 게 그런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쵸.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산모가 B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태어났을 때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하는 예방적인 처치를 해서 네. 최대한 아기한테 B형 간염이 안 가게끔 나도. 많이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다 막아지는 건 아니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간 경변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보통 B형 간염 아니면 알코올 이렇게 알코올. 두 개가 제일 많죠 사실.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코너스나 이런 데서 좀 타이트하게 네. 간 이식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장기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인턴 때 그 간 이식 파트 LT라고 하죠. 그쪽 파트 예. 이제 주치의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분이셨는데 간이식을 한번 했어요. 아마 LCA 그러니까 알코올릭 이제 음주 때문에 생긴 간 경변으로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간이식을 한번 하고 한 1, 2년 전에 한번 하고 근데 술을 못 끊으셨던 거예요. 아~ 이식을 하고 죽을 통살통해서 겨우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식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생체 간이식이든 뭐 그렇죠. 그 뇌사자 간이식이든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번 받고 2년 3년 만에 다시 술을 먹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두 번째 간이식을 또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다행히 뭐 친척인가 뭐 지인분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 같던데 사실 어떤 거래가 이뤘을지는 모르잖아요. 형식적인 거는 항상 기준이었겠지만 혼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되게 안타깝고 좀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좀 무분별하게 그런 케이스도 사실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이식할 때는 그런 서약서 받아야 될 것 같아.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겠다. 뭐 술은 절대 먹지 않겠다. 뭐. 남편분이
뇌사자의 간을 받으면 좋겠는데 뇌사자 간 이식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여기서 또 교수님이 이제 학생한테 질문을, 사실 이렇게 질문을 쑥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거의 대부분 쑥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쑥 들어오면 네. 원래 알고 있던 것도 하다가 대답을 못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네. 다 알고 있던 것도 저렇게 네. 쑥 들어오면 말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외사자 공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아마 네. 순번이 좀 밀려서 그럴 것 같아요. 스코어가 높아야 아 생명이 더 위험하겠다라고 우선순위를 해서 순위별로 이제 공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죠. 아마 이분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외래로 이렇게 오실 정도면 지금 당장 위중하신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 이게 뇌사자 이식이 가능하진 않은 상태죠. 아마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마 그 뇌사자 공여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아내분이 되실 분이 이제 공여를 해주신다면 그게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1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뇌사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덜 걸리는 덜 걸릴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헛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많이 데리러 오죠. 병원에 많이 데리러 오죠. 신세 예. 많이 졌습니다. 아. 원래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뭐 혹시 서전들의 여자친구로 사는 건 힘듭니다. 맞아요. 기다림이 연속이기 때문에 네, 그 여자친구가 뭐 그렇죠. 의사가 아니거나 하면은 이해해주기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이제 수술이 사실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환자가 갑자기 어떻게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야근을 한다 그러면은 뭐 오늘 예정된 업무가 있어서 야근을 한다 이러면 계획이라도 되는데 뭐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6시 반에 뭐 응급환자 밀고 들어와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그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쌓이고 쌓이면 네.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해해주기가 힘들 수도 있죠. 이쪽에 네. 뭐 이쪽 일을 잘 모르면 그래서 의사들이 안에서 많이 만나나 봐요. 그런 것들 서로 이해해줄 수 그러니까 이해가 거. 되니까 특히 여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들은 볼 수가 없어. 응급 상황이 너무 많고 준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오늘 수술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익순이가 이렇게 또 병원까지 와줬으니까 얼마나 진하게 정말 찐사랑이고 찐사랑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찐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한 번 왜 이렇게 오래 봐줘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많이 해주시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외래 간호사가 열일하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 다 서비스직이잖아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쵸.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그리고 여기 환자들은 다 또 배가 많이 나오신 만삭이신 산부들이니까 몸도 불편하고 힘드실 거고 일단 대학병원 산부인과는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정말 길어요. 산과 자체가 정말 큰 병원에서도 몇 명 없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은 다 고위험 산모들을 관리를 하다 그쵸, 보니까 대학병원이니까. 한 명을 볼 때도 그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고. 맞아요. 근데 숙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10분에 두 명씩 지금 집어 넣은 거죠. 10분에 두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특히나 지금 몸도 불편한데 저렇게 오래 기다리면 컴플레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뭐 10분에 한 명만 받으면 안 되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일개 산과 교수님 한 분이 병원의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노릇이라 사실 여기 고용된 분이거든요.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일단 해야 되고 진료 보는 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환자분이 오랜 대기 시간을 뚫고 겨우 기다려서 오셔서 설명을 들으는 거라는 걸 교수님들도 알기 때문에 한번 오셨을 때 최대한 많은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궁금증을 다 해소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한 분 한 분 만족시켜 드리다 보면 이게 쌓여서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과 특성상 초음파를 꼭 봐야 돼요. 맞아요. 애기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혹시나 뭐 다른 선천 기형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뭐 대학병원마다 좀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그 교수님 본인이 직접 초음파까지 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10분에 두 명을 본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다 보니 점점 이제 외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료 대기 시간을 좀 완화시키려고 초음파 방을 따로 만들어서 초음파실에서 미리 초음파를 하고 그렇게 진료를 보게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구조를 바꾸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대학병원 특히 이런 데는 돗대기잖아요, 진짜. 맞아요. 버글버글 여기처럼 사실 외래 간호사분도 이제 환자 컴플레인에 대해서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분 사실 지금 들어가니까 한번 대사를 하셨겠지만 이런 대사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겠어요? 하루에 몇십 번 하시겠고 이게 365일 몇 년이 쌓이면 일일이 이렇게 같은 응대를 해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요즘 제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 보면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컴플레인은 다 받는데 또 막상 그 환자분이 진료부로 들어가면 의사분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런 간호사 선생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진료부로 죄송하고 감사하죠. 아기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네. 너무 눈물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경험을 한 게 좀 놀랬었고 처음에 20주 미만이면 유산이라고 하고 20주 이상이면 보통 사산이라고 사산.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자궁내 태아 사망에 대해서 좀 많은 걸 겪기도 하고 이렇게 태아 초음파상 명확하게 이제 태아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아기를 사실 이제 유도분만에 꺼내기도 하고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잘 뛰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소아과에서 고위험 산모라고 해서 긴급 투입해서 대기하죠. 네, 분만장에서 이제 나오는 태아를 평가를 해서 살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심장이 멈춰지는 이런 걸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아예 조산인 경우보다도 뭐 30주, 32주, 34주 팔로우 할 때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38주 나올 때 됐더니 애가 뭐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하루 이틀 새 나빠지는 경우도 사실 왕왕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 산모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살짝 해봤는데 보통은 뭐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가능성이 그래도 많다고 하니까 좀 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중기가 넘어가면 이제 안정기라고 많이들 그렇죠. 얘기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한테 올 것이라는 생각을 별로 그렇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클 것 같고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님들은 또 이런 케이스를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심적으로 진료를 볼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니까. 그렇죠. 다만 단련이 돼도 되지 않는 부분이죠. 네. 엄청 들이대네요. 아 제가 감수성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어떤 점이?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왜 죄송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울고 막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 저는. 아니 뭐 감수성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장재월 선생이 이제 뭐 안정규 씨가 이제 신부님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 고백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담례 같은 거 아닐까요? 마지막 사실 그렇다. 담례가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부가 되지 않겠죠? 안 되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원쌤은 약간 비겁하다. 아 비겁하다? 아, 비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여자가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네. 여자가 고백을 안 했으면 신부가 됐을 수도 있잖아. 아니 됐을걸요? 나 됐을 거예요. 네, 고백 안 했으면 신부님이 됐을 거예요. 남자로서 좀 비겁하죠. 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아 그치 그치. 아 저도 좀 주먹생활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 이때까지 지금 기다렸다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근데 보니까 뒤에 회상씬이 나오잖아요. 네. 회상씬을 보면은 둘이 처음부터 서로 반해가지고 좋아는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둘의 스타일 자체가 좋아하면은 고백하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뚝뚝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빗나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스토커. 둘 다 약간 네. 표현을 잘 못하는 표현을 스타일. 표현을 잘 못하고. 아 그래도 시즌 1 마무리 때 잘 일단 연결됐네요. 네. 시즌 2가 되면은 이제 요 윈터가든의 이런 사랑 얘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12화 마지막 회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긴 장정이었죠. 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드디어 곧 시즌 2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간 맞춰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리뷰를 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르생 시즌 2도 저희 닥터인사이드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